자, 저희는 지금 손길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야사 들으신 분들은 뭐 저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처음 오신 분들이 있어서 우리 손길 문화원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뜻입니다.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서 우리 역사가 많이 왜곡이 됐는데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중심 사역으로서는 가야사,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복음과 훈민정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훈민정음인데 이 훈민정음을 가지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 한글이 있는 곳에 복음을, 복음이 있는 곳에 한글을 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것은 김해 불교 가야 기념 사업을 저지했어요. 가야가 불교 나라다 이렇게 해서 불교로 복원을 하려고 했던 것을 저희들이 저지를 해서 하지 못하게 했고요. 이번에 5월 4일 날 가야 건국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가야 나라는 사도 도마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교회가 들어온 것이 42년입니다. 사도 도마가 우리나라에 복음 들고 와서 가야국을 세운 42년에 가야국을 세우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130년이 된게 아니라 벌써 41년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도도마의 성지순례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제가 쓴 책으로서는 사도도마와 아시아교회, 그리고 복음과 훈민정음 이런 책을 제가 써서 이 책에 의해서 지금 강의하고 하겠습니다. 또 실용 한글, 성경으로 본 훈민정음, 그다음 루스의 이야기, 이런 책들을 제가 썼고요. 저는 서울신학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했고 45년간 목회 하다가 지금 정년퇴직을 해서 손길 문화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훈민정음 오늘은 이제 서론으로서 훈민정음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나타난 그림은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만들었죠. 세종대왕이 1443년, 세종 25년에 창제를 했고요. 1446년, 세종 28년에 반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446년 10월 상달에 반포를 했기 때문에 10월 9일 날을 한글날로 정하게 됐죠. 훈민정음 세종 10년에 한 훈민정음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던 것이 세종 25년에 완성을 했죠. 당시 집현전 학자들에 의해서 3년 동안 시험을 했어요. 3년이 지나서 완벽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세종대왕 28년에 10월 상달에 반포를 하게 됐죠. 그리고 한글이 반포된 뒤 세종 30년에 세종대왕 승하하셨으므로 일생을 훈민정음을 창제하는데 투신을 하다가 이것이 맞춰지자 이렇게 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그림이 잘못됐네요. 세종대왕 과연 어떤 분이셨기에 이런 일을 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자, 세종대왕은 어떤 분이셨을까? 그의 생애를 보면 그분은 경천 애인의 정신을 가지신 분이시다. 다시는 하늘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굉장히 가지셨어요. 그래서 그가 계시는 동안에 몇 가지 여러 가지 반포 한 법들이 있는데 레위기 1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일흔 동안 부정하다 했고 그 다음에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여자를 낳으면 두 일흔 동안을 부정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66일 동안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지내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이것이 애민정신의 모습인데 이 성경에 있는 말씀과 같이 세종대왕도 그 당시에 어떤 일이냐면 육아휴직을 시켜줬어요. 여종이 아이를 뵈면 산삭이 임한 자와 산후 100일 안에 있는 자는 사역을 시키지 말라 함은 일찍이 법으로 세웠으나 그 남편에게는 전혀 휴가를 주지 아니하고 그 전대로 구실을 하게 하여 산모를 구호할 수 없게 되니 한갓 부부가 서로 구원하는 뜻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 때문에 혹 목숨을 잃는 일까지 있어 진실로 가엾다 할 것이다. 이에부터 사역인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 남편도 만 30일 뒤에 구실을 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처음으로 시작하신 이가 세종대왕이시고 여자에게만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30일 동안을 휴직을 시켜가지고 휴가를 줘서 돌보도록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한 것을 볼 때에 백성들을 많이 사랑하셨던 왕이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초에 참 원리를 가지고 우리 성경에도 보니까 너는 샛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임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 세종대왕도 노인을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천한 노인은 양로원에 나오지. 그러니까 노인들을 베푼 그 연회가 있어요. 거기 나오지 말게 하자고 하는 승정원의 건의를 물리치고 노인을 공경하는 이유에 대해서 노인을 귀하게 여기고 그의 높고 낮음을 해야 할 것이 아니라 비록 천한 사람에도 모두 참여하여 즐기게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잠깐만요. 네, 또.
예, 지금 못 들어와가지고 자꾸 전화 와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노인을 공경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예, 비록 천한 사람에도 모두 참석해서 즐겁게 즐기도록 그렇게 하라고 해서 누구든지 다 여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애민 정신을 가지셨던 분이시고요. 또 가난해서 혼기가 놓친 사람들의 결혼을 지원해 주라고 그랬어요. 가난으로 혼기를 느낀 자를 안타깝게 여기서 그 내외 친척으로 하여금 준비를 돕도록 하거나 관청에서 결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였다. 그중에 특히 곤고한 사람들에게는 관청에서 곡식을 주도록 명했다고 그럽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니까 레위기 19장에 보면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포도원에서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말씀하셨죠.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대왕도 가난해서 혼기를 놓친 사람들을 그 가까운 친척으로 하여금 도와주게 하고 그것도 안 되면 관청에서 결혼을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하고 또 곤고한 사람에게는 관청에서 곡식을 줘서 결혼을 시키도록 하라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세종대왕이십니다. 예,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음률과 음운학에 뛰어나신 분으로서 예, 궁중음악과 악기를 만들었고 음률에 대해서 굉장히 조예가 깊으셨던 분이셨던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굉장히 지혜가 뛰어나셨기 때문에 집현전 학자들이나 그 당시에 그 학자들이 세종대왕하고 대화를 할 때에 몰라서 전전긍긍했던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때로 왕은 이런 것도 모르느냐고 책망한 적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훈민정음 서문 잘 아시죠?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잘 통하지 아니한다.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가엽게 생각하여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시익해서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라고 이렇게 훈민정음 예의본 서문에 나타나 있는 글자입니다. 여기 한문으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요 내용이죠. 자, 여기서 어리석은 백성이라고 해서 천하사라, 천민이라고 합니다. 이 천민을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느냐? 그저 글을 모르니까, 천민이냐?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 글을 모르기 때문에 천민이라고 한 것보다도 내용을 보면 이 천민이라고 하는 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글을 모르니 삶의 길을 모르고 도리를 알지 못해서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죄를 범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악을 행하거나 죄를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행하거나 또 죄인지도 알면서도 행하는 것도 글을 모르니까 그들이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글을 배워서 일깨워 가지고 지혜로운 백성, 천민, 하늘 백성이 되면 그러면 글을 알면 도리를 깨닫게 되고 하늘 백성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천민을 천민이 되도록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민족도 보면 처음에는 한 글자를 몰랐잖아요. 근데 그래서 몰랐는데 한글을 익히고 그다음에 성경을 읽다가 하늘 백성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글로 된 성경을 읽고서 그들이 깨우쳐 가지고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과거에는 한글을 아는 건 사람이 아니고
그건 여자들이나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문을 아는 것이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막상 한글을 통해서 성경을 보고 사람이 깨우치고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한자를 아는 사람보다도 한글을 아는 사람이 더 품행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고 모든 게 다르니까 사람들이 그대에서 깨닫길 뭐라고 했냐면, 한문을 아는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한글을 알아도 사람이 된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한글을 굉장히 이렇게 선호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졌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문자, 만일 지금 우리의 한글이 없다면 지금 어떤 문자를 쓰고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지금 우리가 한글이 없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문자 쓸까요? 한자요. 한자. 한자. 예, 정재환님. 예? 한문 중국 글자. 성교사님은 어디요? 한문. 한문. 사모님은요? 어떤 글자를 쓸것 같아요? 뭐 일제시대도 겪었으면 일본 일시대니까요. 글자도 썼겠네요. 맞아요. 일본어를 일본어를 썼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36년 동안을 일본말 배웠잖아요. 일본 학교에서 다 일본 글자 써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한글이었던 한문보다는 일본말을 썼을 것 같아요. 일본 글자를. 그럼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해방됐다고 말하면서도 일본 글자 쓰고 앉았으면 이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한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 하는 걸알 수가 있죠. 이처럼 훈민정음을 우리 민족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가장 귀한 선물이다. 할렐루야. 예,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한글을 일찍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자, 세종대왕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한글이 순환을 당해요. 뭐 다른 외국 사람이 순환 당한 게 아니라 연산군 때에 세종대왕 이후에 한글은 민간에 사용되었고 전해져 내려왔어요. 그래서 많이 반포돼 갖고 쓰게 만들었고. 시험에도 한글을 쓰도록 했습니다. 근데 연산군조에 일어나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이 연산군은 성종의 큰아들인데 어머니는 윤기묘의 딸 폐비 윤씨예요. 그 부인이 이제 폐비가 됐죠. 부인은 영의정 신승전의 딸이었고 세자를 책봉받아가지고 윤씨가 사살된 후에 세자로 책봉이 됐습니다. 그리고 1494년 12월에 성종의 뒤를 이어서 왕이 올랐는데 왕이 오르고 난 다음에 어머니의 죽음을 알게 돼요. 이로 말미암아서 1498년과 1504년 두 차례에 걸쳐서 모호사와 갑자사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아주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했고 아주 참 궁궐 안에서도 피바람이 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연산군이 정신을 못 차리고 막 그냥 악을 행하게 되니까 한글로 투서가 왔어요. 예? 투서를 받으세요. 이것을 보고 나서 한글 이 궁중 안에 한글 쓰는 사람들을 전부 다 불러다가 한글로 쓰게 했어요. 써보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필적을 이렇게 맞춰보는 일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찾지 못하니까 한양성내에 있는 사람들 한글을 쓴 사람들의 글을 다 적게 만들어가지고 또 필적을 이렇게 감정하도록 만들었고 그래도 찾지 못하니까 결국은 한글을 쓰지 못하게 하고 한글 쓰는 사람을 갖다가 한글 책이라든지 모든 걸다 없애버리고. 쓰는 사람을 갖다가 죽이기도 하고 막 굉장히 했어요. 이런 악을 많이 행하다 보니까 1506년에 그만 폐위를 당하고 말죠. 그래서 강화도로 유배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죽게 됩니다. 이 정말 한글 막으면 하나님 패버려요. 예, 그래서
연산군이 얼굴이 이렇게 흉악하게 생겼죠? 사실은 이렇게 흉악한 얼굴은 아닙니다. 잘생겼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흉악하게 일을 했다기도 얼굴조차도 이렇게 흉악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예. 자, 우리나라에 이러한 한글이 이제 막히게 되었지만 이렇게 암암리에 한글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1527년에 최세진 선생님이 일어나가지고 최초로 우리나라의 한글 학자이죠. 이분이 일어나서 훈몽좌회를 저술을 해요. 그 3360자의 한자의 한글로 음과 훈을 날고 한글 자모의 명칭을 기록해서 우리가 지금 기역, 니은, 디귿, 디귿 이렇게 부르잖아요. 요렇게 이름을 붙인 분이 바로 최세진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이게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우이 이것도 한자를 토를 달아 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지금 다 이걸 쓰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오히려 한글 공부에 지장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약간 문제인데 이름을 붙여놨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음은 초종성 통영 일 8자를 사용하도록 만들었고 초성에만 쓰이는 8자를 또 얘기했고 또 엄빠음은 개구두가 큰 것부터 배열을 해서 아야 어여에서 작은 것으로 순으로 만들어서 지금 순서가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우리가 아이들이 공부할 때 가나다라 마바사가 이거 배우죠. 이것도 이분이 만든 반절표를 만든 것도 최세진 선생님이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이것을 반절표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내용은 훈민정음의 해르본과는 달라요. 다르면서도 현대까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좋은 점도 있겠고 이것 때문에 방해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이 당시에 훈민정음의 해르본이 있어야 되는데 해르본이 없어요. 연산군 때에 이 책을 가지고 있으면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갖다 전부 다 없애버렸죠. 가지고 있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정식적으로 남아있는 훈민정음 해르본 정보는 한 권밖에 없습니다. 이한 권도 첫 페이지 서문은 찢어져 있는 상태에서 간송미술관에 지금 보관되어 있죠. 간송박물관에 지금 보관된 단한 권밖에 없고요. 한 권이 또 발견됐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어디다 감춰놨는지 불에 탔는지 숨겨놓고 얘기를 안 하니까 뭐 있다고 지금 말할 수도 없어요. 한 권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한글을 이렇게 사용하면서 점점 퍼져나가는가 했더니 이 한글을 왜곡시킨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오쿠라신베의 고쿠라라고도 부르고 오쿠라라도 그러는데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고쿠라가 맞는다고 그러고 어떤 뭐 오쿠라라고 그러는데 어떤 게 맞아요? 일본어 잘 하시는 분. 소자가 고쿠라라고 불러야 돼? 아시는 분 없어요? 이 고쿠라 신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수한 문화를 가진 언어가 문화적으로 뒤처진 민족 속에 저절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자연 상태라는 역사관을 가진 일본 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1910년에 한국에 왔죠. 그리고 1927년에 향가와 유두에 대한 연구로 문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바로 이거죠. 조선학사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증정 한국어 학사를 지었고, 국어 및 조선어 발음 개설을
말을 지었어요. 그리고 직접 수집한, 우리나라 전역을 다니면서 직접 수집한 방언 어휘를 분류하고 그에 관련된 논문을 수록해서 조선어 방언 연구 두 권을 만들어냈고요. 지금 현존하고 있는 향가 25수를 주의하고 향가의 형식 2두에 대한 고찰을 실은 향가 및 2두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사실 우리 학자들이 이러고 연구하는 학자들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 고꾸라지 신변하는 사람이 이것을 다 만들었어요. 지금 이분이 만든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거나 또 이보다 더 나은 해석을 가지고 있는 학자가 지금 현존 우리나라에 없어요. 제국 학술원 은사상을 받았고 1943년에 조선 총독부로부터 조선 문화 공로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국문법을 전부 다 집필하다시피 하신 분이고, 우리 서산 사모님이 지금 뭐 한국어 강사하셔서 수업을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사모님 그거 공부하는데, 문법 공부하는데 쉽든가요? 어렵든가요? 엄청 어렵죠. 거기 나오는 그 내용들이, 네. 우리말인가요? 한문자인가요? 거의 한자고 저희들은 이제 한국어 외국어로서 한국어 전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어로서 외국인들에게 가르치는 한국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발음론, 하역론 뭐 여러 가지 그게 많아서 예, 사실 저희들이 외국인들한테 가르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많이 어려워요. 네. 거기 예를 들어 뭐이 단어들 자체가 전부 다 한자죠. 어디 어떤 거요? 그 가리킨다고 할 때, 네네. 예를 들어서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네네. 이렇게 말할 때그 전부 다 한문으로 다 말하잖아요. 그렇죠. 청자 화자 다. 네. 한자를 아니고는 이게 안 돼서 저도 엄마들한테 외국인들한테 할때 한자 뜻을 풀어서 얘기해 줄 때가 많아요. 순수 우리말이 별로 없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네. 그 단어 자체를 왜 화자청자라고 하냐고요.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왜 화자니 청자니 그러고 뭐, 이? 어미가 어떻고 뭐냐, 그? 말 어미, 무슨 뭐 어미, 뭐 하여튼. 나도 그 얘기 듣고서 보니 너무 어려워가지고, 왔다 갔다, 나도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 일본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 갖다가 지금 주워다가 또 만들어서 거기 우리나라에서 한글 전용하겠다고 해놓고서는 한글 전용을 안 하고 전부 한자 갖다 다 이게 전부 다이 사람들에 의해서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다카도우라는 분이 있는데 1912년 조선연구회 초대평의원이고 조선총독부 한글철자법 위원이었어요. 줄이 주기론을 통해서 조선 유학을 연구했고 한 최초의 학자이면서 이분이 무슨 일을 했냐면요. 서울대, 성균관대, 동국대의 전신이 되는 학교들을 세우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고 그리고 사이토 총독의 문화정치 자문을 했었고 조선사, 사상사 이런 것들을 만들어 한글철자법 위원으로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이 고케이 신페이 이 사람하고 두 사람이 우리나라 한글학계 이승 계열의 모든 학자들을 이 사람 제자예요. 이게 우리나라 한글학회의 모든 주류가 다이 사람들 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논리를 떠나서는 학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기 전부 다 그래서 어려워요. 이 우리나라 국문법이 전부 일본식이고, 그리고 그말 자체도 전부 다 한자어를 다 빌려다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최현배님은 조금 거기를 좀 우리 한글로다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분 거보다도 이이승 계열을 전부 다 따르고 있어서 우리나라 학자들이 전부 다 일본 계열에 속해 있다. 그래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자, 우리 한글학자들이 있어요. 추시경 선생님 있어요. 1906년에 대한 국어 문법을 만들었고요. 국어 연구회를 설립했고요.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국어 문전 음악이라든지 국문 초학을 감행하기도 했고요. 또 국어 문법을 만들었어요. 훈문자의 재간례를 만들고 국어 사전을 말모이 사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말의 소리를 간행했고 이런 것을 많이 했어요. 했지만 이분들의 그 지식과 그 앞에 있던 그 일본의 학자들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외국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고 이분들은 자체적인 우리나라 안에서만 배웠기 때문에 그들하고 대립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말에 전부 다 빨려 들어가게 됐고, 그뿐만 아니라 1930년부터 33년에까지 한글 맞춤법 통일화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글자를 자모를 없애버렸잖아요. 네 글자나 없애버렸어요. 그러다가 43년에는 한글을 완전히 폐지시켜버리고, 조선어 학자들을 전부 다 이렇게 여기 있는 이 사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수감해가지고, 그래서 옥에서 죽거나 고문당해서 죽거나 병들어 죽게 만들었어요. 한글을 쓸 수가 없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한글이 좀 전파되는 듯 하다가 일본 때문에 완전히 그냥 망가져버렸고, 일본 학자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국문법이 만들어졌고, 또 한글 글자 통일안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문법과 우리 언어가 일본화가 돼버렸어요. 또 우리 말이 지금 굉장히 딱딱해요. 왜냐하면 일본식으로 공부를 배웠고 국문법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 말이 굉장히 딱딱합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고 상당히 부드러웠던 말인데 이런 원인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글을 새롭게 받아들여서 그래서 우리 나라에 보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들이 그냥 선교사들입니다. 이 선교사들이 1872년에 스코틀랜드 연합 장로교회에서 중국에 온 로스 목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75년에 맥켄타이어를 만나가지고 토마스가 1866년에 순교를 했거든요. 이 순교 소식을 듣고서 조선에 선교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맥킨타이어하고 로스가 같이 연합해가지고 조선에 선교를 하겠다고 논의를 했는데 들어갈 수가 없었죠. 세국 정책 때문에. 그런데 이들이 알게 된 것이 조선에 글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글이 있다는 걸 알고 어떻게 하면 글을 배울 수 있을까 하다가 1876년 4월 달에 무역상이었던 이응찬이를 만나게 돼요. 이 이응찬이라는 사람이 배를 타고 압록강을 건너다가 배가 파선이 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게 됐는데 자기만 간절히 살아남았는데 이 로스 목사가 이응찬을 만나가지고 당신이 내 선생이 조선어 선생이 돼달라고 그랬고 이응찬은 그를 통해서 영어를 배우게 되죠. 서양 문물을 배우게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기초 한글 교재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1870년에 로스는 이응찬과 함께 성경 번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로스가요 한글을 보고서 너무나도 그 글자가 좋아가지고 한글 책을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이게 로스가 만든 한글 책이에요. 안 보이는 여기 한글 책인데 요 로스가 만든 거예요. 이 로스가 만든 한글 책이요. 아주 대단해요. 그냥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만들었는데 보이나요? 보입니까? 네, 보입니다. 잘 보입니다. 이게 한글 로스가 만든 한글책이 영어 한글 밑에도 영어로 포를 달아가지고 이게 만들었는데 이 로스가요 우리나라 글자에 띄어쓰기 하는 것도 했고 그리고
자기네 나라에다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글자가 한글이라고 이런 선전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878년 이응찬과 함께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을 번역을 했고 서상률을 만나서 이 출판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1879년에 맥킨타이어는 백홍진과 더불어 마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일부를 번역할 수 하게 되죠. 여기에 로스 목사가 있네요. 그리고 1879년에 신약성경을 완간하게 되고요. 그리고 백홍준과 이응찬 등네 명이 맥킨타이어에게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1881년 10월에 로스는 심양 문광서원을 창설하고 최초의 한글 기독교 문서인 예수성경 문답과 예수성경 요령집을 발견을 하게 되죠. 그리고 1882년에 로스와 한국인 번역자들이 심양 문관서원에서 최초의 한글 성경 예수성경 누가복음서를 만들고 또 5월 달에 예수성경 요한복음서를 만들어서 출판을 하게 됩니다. 대단하죠. 그때 만든 이들이 만들어서 서상윤이 로스로부터 세례를 받은 것이 82년이고요. 또 이때 최초의 권서가 성경을 가지고 나가서 팔게 돼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 나가서 팔아요. 이것이 여기 있는 책이 이제 예수 성경 누가복음서 82년에 만든 책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것은 누가복음 요것이 성경 전서, 신약정 성경 전서, 이 내용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요한복음서, 요건 예수 성경, 신약 성경, 1887년에 성경, 신약 전서가 만들어지죠. 근데 이것이 이제 조금 문제가 뭐냐면, 함경도 방언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책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했다는 게좀 아쉬운 점이 있죠. 이건 내용을 이렇게 좀 잘안 보이죠. 이것이 로스가 아까 만들었던 책, 제가 보여줬던 책 내용이에요.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분 있어요? 이거 뭐라고 쓴지 아세요? 뉘 대션 이렇게요? 네 잠깐만. 대션 이게 조선 말 보이고자냐 네 뉘 대션 말 보이고자 한다. 내 너를 현생 제자 같더니 날 선생 대접 하겠 선생 대접 야 받았더니 선생 대접 내 하설니 얼마나 얼마나 추가했는지 주겠습니까? 한 달에 주겠습니까? 넘냐 한 달에 넘나 한 달에 넘냐 화강 한 선생은 달에 양반 좋은 교훈이요 지금 좋은 선생 좋은 좋은 선생 선생님은 맞느니 이제는 만만히 만나니 이것만 과거한 삼만이 대션 말 보이겠쇼 조선 말이 쉽다 쉽습니다 얘는 쉽다 얘기를 하는 거죠 디고 말이 뭐예요 디고 말그 말이 뭐지 요거이 조선이란 뜻이 아 조선 조선 그 위에 디고 말 아니 디고 말 좋은 만 교훈이 좋은이에요 좋은 선생이 예, 좋은 디고 말 선생 아니 예. 디고 말 여기 그렇죠 여기 만만이 다음에 예만그 옆에요 대꾸말 네 그거 대꾸 말 예. 대꾸 말이 뭐예요 대꾸 말 예, 좋은 선생 대꾸 만나니 말그 말이 대하는 말이 아 알겠냐 그러더니 알겠냐 그런 뜻이에요 말. 내가 좋은 선생님이 왜 하는 말을 내가 알아듣겠냐? 이게 조선 말은 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이제 함경도 사투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였던 이 책이 바로 그거예요. 요거 복사한 거예요. 요거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책을 만들었어요. 이게 대단하죠. 이거 밑에 이제 영어까지 이게 토를 달아가지고 만든 책이에요. 지금 이 책이 굉장히 귀중한 책인데 이건 복사본입니다. 복사본을 제가 구할 수가 있어서
했죠. 자, 성경을 한글로 번역, 매서인은 성경을 파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성경 번역해가고 나눠줬더니 사람들이 다 갖다가 휴지로 써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팔았어요. 팔다 보니까 사람들이 책이 좋긴 좋은데 사고는 싶은데, 오. 글을 몰라요. 글을 몰라요. 글을 몰라서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서인들이 책을 팔면서 글을 가르쳐줬어요. 한글을 가르쳐줘가면서 그 자리에서 읽으니까 읽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지는 거죠. 그래서 책을 하루저녁만 가르쳐주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 책을 팔면서 가르쳐줬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한글을 보급하는데 앞장서게 됐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주게 됐어요. 자, 이렇게 이제 중국 쪽에서 번역이 있는가 하면 일본 쪽에서도 번역이 일어났죠.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저 여기 있는 사람인데 1882년 9월 19일 날 일본 수신사로 일본에 가게 됩니다. 이때 일본에 갈때 친구였던 안종수라는 사람이 예수교는 사교가 아니라네. 산상수훈만 봐도 평등주의 사상이지 않은가? 인간 모두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며 형제라는 거야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안종수의 말을 듣고 궁금하게 여긴 이수정이는 일본에 가가지고 농학 박사였던 찌다센 선생을 좀 박사를 만나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문 성경을 갖다가 가서 읽어보고 난 다음에 그는 깨닫고 그래서 쯔유스키 쪽 교회에서 야스카와 목사한테 세례를 받게 돼요. 그리고 4월달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 5월달에 대표 기도를 할 정도로 이렇게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믿게 되어졌죠. 그때 일본 이렇게 열정적으로 잘 믿으니까 일본 주재 일본 성서 공회에 있었던 스미스 박사가 그에게 와서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해 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문 성경에다가 한글로 토를 달았어요. 그것이 현토주의 현토 성경 신약 성경. 그러니까 한문 옆에다가 한글로 글그 해석을 한 책이죠. 그 신약 성경 마가복음이 83년에 마가 요한복음서가 만들어졌고요. 또 이것을 84년에 출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7년에 신약성경이 만들어졌고요. 바로 이 책을 가지고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한국으로, 조선으로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의해서 새롭게 출간되어지고 번역이 되고 해가지고 1887년에서부터 1900년까지 24만 1,250권의 성경이 반포가 됩니다. 찬송가는요, 1892년에서 1910년까지 22만 5,000권, 그리고 1895년부터 36년까지 한글 성경이 1,808만 권이 보급이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한글이 이렇게 반포가 돼서 사람들이 한글을 대할 수 있게 됐다 하는 거예요. 이 외에도 기독교 문서, 교회 학교 교재, 기독교 신문, 잡지 등이 한글이 보급되어서 이 한글이 전파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됐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광수는 뭐라고 얘기냐면 야소교가 조선의 즉 은혜라고 하는 제목에서 아마 조선글과 조선말이 진정한 의미로 고상한 사상을 담는 글이 됨은 성경의 번역이 시초일 것이요. 만일 후일에 조선 문학이 건설된다 하면 그 문학사의 제1면에는 신구약이 번역이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한글을 보급하는데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제1페이지에 기록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뭐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 얘기 하나도 안 하지. 예, 한글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주신 선물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글은, 한글로 우리 민족은 예수님을 알았고, 구원을 받았고, 복을 받았고, 이제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교사들에 의해서 죽어버렸던, 정말 감춰져서 보급이 안될 수, 되기가 어려웠던 한글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성경과 찬송, 기독교에 의해서 번역이 됐다, 이제 반포가 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대단한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간단히 이제 오늘 이유만 한 가지 얘기했어요. 자, 이 한글을 창제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저 어리석은 백성들이 이제 글을 모르니까 가르쳐 준다고 하는 서문에 나타난 이야기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아까 내가 처민이라고 하는 것을 그저 글을 모르니까 천한 백성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게 아니라 죄인을 가리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세종 10년에 1428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건을 보고 난 다음에 이 보고를 들은 세종대왕은요 통한이 여겨가지고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이 나라에 일어날 수가 있냐. 응? 그래가지고요 잠을 못 자고 가슴을 두드리며 아파했어요. 어떻게 천륜을 어기는 이런 죄가 이 땅에 있을 수가 있냐. 그래서 학자들을 불러놓고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라. 이런 일들을 없도록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교화시킬 수 있겠냐. 날마다 날마다 이 학자들 불러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죄가 이 땅에 있을 수 있냐. 이 죄를 없애서 이들이 복받는 하늘 백성이 되게 만들어라. 이게 임금님의 마음이에요. 참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나라에 이러한 사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자식이 부모 죽이고 부모가 자식 죽이고 뭐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죽이는 이런 아주 끔찍한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지만 누가 하나 이것 때문에 통탄하고 아파하고 정말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세종대왕은 이 문제를 갖고 잠을 못 잤다니까요. 식음을 전폐하고 정말 힘들어 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거냐.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학자들을 다 붙여도 답이 없으니까 그때 직제자학 설순이라고 하는 사람을 에게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럼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르칠 수가 없다면 그림을 그려라. 그림을 그려서 그림을 보고도 알수 있게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만들어진 만화책이 만들어졌어요. 만화책. 이게 바로 이거예요. 여기 있는 책. 보이죠? 그림 그렸죠? 이것이 삼강 행실도라는 책이에요. 삼강 행실도.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만화책입니다. 만화책. 그런데 여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걸 해석을 해줘야 할거 아니에요. 해석을 없어. 하니까 뭐예요? 옆에다 한문으로 다 썼단 말이에요. 한문으로. 이게 누가 알아요, 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또이 문제 해결하라고. 언제 백성들이 이 한문 가리켜가 이렇게 있겠냐고. 그래서 잠을 못 자고 또 그냥 안타까워하시고 이 문제 해결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지. 자봐, 이렇게, 이제, 만화 그렸잖아요, 이렇게. 이게 뭐 하는 줄 알아요, 그쵸? 예, 이게, 몰라요, 이게. 예, 한문을 썼으니까. 예, 한 가지 여기 보니까요, 이 얘기가 있어요, 여기. 원각이라는 게, 여기 삼강일도에 원각이가 그 아비를 깨우치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림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갖다가 여기 산에다가 버렸어요. 그리고 들 것을 내버리고 하니까, 원각이라는 아이가 아들이 이 뭘들 것을 찾아서 가지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왜그 더러운 거 가지고 왔냐 버려라 그러니까 아버지 늙고 아버지 병 수입 들어오니까 여기다 버리려고 가지고 갑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할아버지를 모시고 집에 와서 잘 아이고 숨기고 예.
그리고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잘 오세스. 봉양하랬다. 이 얘기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요게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 이건 나중에 한글이 만들어진 다음에 여기 붙인 거예요. 다시. 처음에는 이 한글로 쓴게 아니라 한글로 써놨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요것을, 요게 뭐라고 그러죠? 이 내용의? 예? 요걸 갖다가 고려장이라고 그러죠? 네, 거래자. 예, 고려장. 거래자. 예, 고려장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고려장이 무슨 뜻이에요? 일곱 아버지 갔다가 고려장 시킨 거. 예. 나이가 들면 고려 시대 때 얘기 아닌가? 고려 시대의 네. 장례식이라는 장례법이라는 아니요. 뜻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고려 시대에 아버지를 이렇게 버린 적이 있나요? 없어요. 일본 사람들이. 이거는요, 우리나라에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중국 효자전에 나오는 원각의 얘기인데, 일본 이거는요, 이거는 중국에 있었나 있었던 일이고 일본에 있었던 일이지 우리나라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고려 시대에 있었다고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선전을 했어요. 일본 사람 우리나라에 고려 시대에 있었던 장례법이다고.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고분을 갖다가 팔라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붙인 사람은 자기 부모를 버린 나쁜 놈이라고 해가지고 무덤 다 파헤쳤잖아요. 그 못된 짓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고려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쓴 것도 거기 있는 거예요. 예, 이제 고려장이라는 말은 역사에 등장하는 일제시대 때 일본에 와 있던 그라피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1882년에 쓴 은둔의 나라 조선이라는 책에 나오는데, 이 선교사는 조선에 와본 적이 없고 일본에 들은 이야기를 적은 것이라고 한다. 일본 사람들 하는 얘기를 갖다 들어가지고 적었다는 거죠. 이야기는 1919년 평양 고등보통학교 교사를 지냈던 일본 미와다마라는 사람이 쓴 조선의 전설에서 비롯되었으며, 1924년 조선 총독부가 조선 동화집에서 불효의 식자, 곧 부모를 버리는 사내라는 제목으로 고려양 얘기를 실어가지고 조선이 늙은 부모를 산채로 내다버리고 산 부도덕한 미개한 국가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후 고려장 이야기가 국내적으로 널리 퍼지게 됐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가짜를 갖다가 일본 사람, 우리나라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폄하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 고려장 이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없었던 건데 이런 일을 했어요. 이 한강행실도에 또이 밖에도 다른 얘기가 있는데 그냥 지나가죠. 자, 그래서 이런 그 훈민정음의 을 만들어서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이 이 세종대왕의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하늘 백성 만들어서 죄 짓지 않고 하늘에 복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이름을 붙였어요. 이게 다 글을 만들고. 그 이름이 뭐냐면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을 이것을 가만히 보면요, 훈이라는 건 말씀 원자에 내천자를 썼어요. 말씀을 냇물처럼 흐르게 하라. 다시 말하면 대대로 전하여 간직하고 살게 하라 하는 뜻이에요. 자, 가르친다는 말은 이 교자가 있어요. 가르칠 교자. 이건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가르치는 걸로 끝나요. 그러나 이 훈자는요, 이거하고 달라요. 이 교자하고 지금은 교사라고 전부 얘기를 하죠. 교자를 얘기하라는 건데, 교자는 가르치면 끝나는 거예요. 책임이 없어요. 그러나 훈은 가르치면 그 사람의 말과 성품과 행동과 모든 게다 닮아야 돼요. 그래서 그대로 닮아서 냇물이 흘러가듯이 그 모습 그대로 흘러가게, 대대로 흘러가게 만들어서 훈장. 그래서 사람을 보려면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알려면 누구한테 배웠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선생님을 보면 이 사람을 알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은 이런 훈장이 없어요. 전부 교사만 있지. 교회에도 뭐만 있어요?
훈장이 없어요, 교회 안에. 교사만 있지. 그 제자와 훈련을 한다고 해서 제자가 되면 훈장이 돼야지. 근데 교사가 돼가지고 가르치니까 저 머리에 뿔나가지고 들여받아가지고 교회가 깨지고 서로 미워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는 교사가 있으면 안 돼요. 훈장이 있어야지. 예, 그대로 닮아야 돼. 예수님이 훈장이시니까 예수님 그대로 닮아야 돼, 우리가. 그죠? 예수님은 교사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그대로 본받아야 돼. 그래서 교회는 교사가 있으면 안 되고 훈장이 있어요. 훈장. 훈장. 그래서 훈민, 백성을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라. 그죠? 훈과 교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훈민, 백성을 후원하라. 예, 훈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뭘 그럼 가르쳐야 되느냐? 가르칠 것이 바로 정음이다. 정음, 바른 소리. 그럼 바른 소리가 뭐냐? 이 백성이 정음이라는 것은 참소리, 바른 소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바른 소리는 그럼 어디에 있느냐? 이 바른 소리는요, 인간 속에 있는 게이 사람에게 있냐? 인간 속에 뭐가 있냐면, 사람 속에 나온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 사람을 더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좀 잘못됐네. 인간 속에 있는 것은요, 사람을 더럽게 만들어요. 이 속에 뭐가 있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이런 것들만 있어요.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인간에겐 또 의의가 없어요. 기록된 바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죠. 자, 그리고 인간 속에는 참도 없어요. 내속곧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서는 선을 행한 것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 모두가 뭐요?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정음은 어디에 있어요? 참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뜻이다 할지어다. 그래서 오직 참과 의는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이 참이 곧 정음, 참소리인 말씀인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정음이라고 바꿔도 돼요. 예? 이게 정음이 태초에 정음이 계셨다.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정음이 없습니다. 인간에겐 정음이 없어요. 세상에는 다른 정음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속에 뭐가 있어요? 말씀 있죠? 말씀이 요 말씀이요. 나타났어요. 말씀이 나타났어요. 뭐죠? 말씀이 나타나면 뭐가 돼요? 예? 말씀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그때 그 말씀이 보여졌어. 뭐예요? 예수 하나님 말씀하니까 그냥 나타났어. 그게 뭐예요? 이게 만물이잖아요. 모든 만물. 예? 예.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표현된 것이 만물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모든 만물들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죠? 아멘.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나오는 말씀을 하는 거.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죠. 예.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말씀을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사람, 떡 먹는 사람이에요. 떡 먹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다 말씀이 된 거고, 말씀이 보여졌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은 것을 밥을 먹은 사람, 밥을 먹었다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 믿는 사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사람은 그 사람은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말씀을 먹었고, 안 믿는 사람은 밥을 먹었고, 말씀을 믿는 사람은 말씀을 호흡했고,
예? 안 믿는 사람은 공기를 숨을 들여 마셨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 보고 말씀 속에서 살다가 말씀 속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 언제나 말씀 속에서 사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기록했어요. 뭐죠?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변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호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훈민 경험이에요, 경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도구가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자, 한글이에요. 그래서 한글을 가지고 처음으로 우리 민족이 성경을 번역을 했고 성경을 가지고 온 우리 민족이 예수 믿게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한글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